3년 전 삼성 합병 문제 저희 탐사보도팀이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땅에 공시 지가를 정하는 과정이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안에 있는 호스텔 땅입니다. 지난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새로 추가됐고 제곱미터당 8만 5천 원이던 공시지가는 40만 원으로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40만 원 표준지는 합병 직전 증권사들이 에버랜드 땅 가치를 많게는 8조 원까지 부풀리는 보고서를 쓸 때 활용된 그 땅입니다. 그런데 SBS 탐사 보도팀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2014년 12월 초 에버랜드 담당 감정평가법인은 표준지를 기존 한 곳에서 과천 서울랜드처럼 두 곳으로 늘리는 안을 용인시에 제시했습니다. 용인시도 적정한 의견이라고 회신까지 했습니다. 이때 문제의 호스텔 표준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4일 용인시 1차 부동산 평가회의에서 담당 평가사 A씨가 40만 원 표준지를 포함해 표준지를 7곳으로 늘렸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7곳으로 나눈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란 위원회 요구가 있었는데 회의가 정회됐고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는 에버랜드 주변 캠핑장이 늘어 용인시가 표준지를 늘려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캠핑장은 그거는 에버랜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왜 자꾸 캠핑장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표준지가 늘어난 경위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질의했지만 국토부 감사 중이란 이유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